티타늄 타이테이늄은 가벼우면서도 아주 단단하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금속으로 특히 전투기 또는 군용 차량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물질은 얼마나 완벽한 방탄 기능을 보여줄까요? 데몰리션 맨치 소속의 MC 맥캐리커는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총기 종류를 이용해 티타늄을 뚫어보려고 쏘아봤습니다. 22구경의 권총을 티타늄 블럭에 쏘아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티타늄 블럭에 보일락 말락한 약간의 스크래치를 남겼을 뿐 이 권총은 별 소용이 없었죠. 다음은 헨리 45 샷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 권총에 비해 괴물급 총알을 장착했죠. 하지만 사냥용 총알이기 때문에 끝부분이 뾰족하지 않은 원형이었습니다. 이 총알 역시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총알이 가서 박은 흔적은 남겼지만 거의 멍이 든 수준이었죠. 다음 타자는 AK 소총을 사용해봤습니다. 캐리커는 실제로 여러 탄약 종류들을 바꿔가며 실험을 해봤죠. 이제서야 조금 총알 구멍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튕겨나간 수준이지 박히지는 못했죠. 마지막으로 캐리커는 그가 가장 아끼는 저격 소총인 발에 50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소총의 위력은 워낙 세서 주변 통나무를 박살내기도 했죠. 티타늄 블럭을 뒤로 돌려봤을 때 약간의 균열이 생기면서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맥캐리커가 이 3.5cm 티타늄 블럭을 관통시키려는 총 쏘는 모습을 직접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